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캠낙 포인트의 모든 것 캠낙여 지도입니다. 오늘은 4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을 바라보며 캠낙과 차박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영덕 대진해수욕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캠낙 차박하기 정말 좋은 포인트,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다함께 오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진해수욕장으로 진입하면 넓은 주차장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에 반듯하게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주차장이 영상으로만 봐도 완벽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 공간은 주차장은 물론 차박지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넓은 공간을 기본으로 차에서 바라보는 송림과 백사장의 경치는 더미요. 주차장 중심에 위치한 깨끗한 화장실의 개수대까지 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다음 차박지는 이곳입니다. 화장실은 해수욕장 중심에 세워진 건물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개수대가 먼저 보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만큼이나 넓은 화장실이 보입니다. 내부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쪽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샤워 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며 여름에 운영되니 참고해주세요. 4km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변 우측편에는 군데군데 수중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안가에서 원투 낚시로 개나 도다리가 잡힐 것 같은데 후기를 여기저기 찾아봐도 최근 글이 없었습니다. 울진 쪽으로는 해수욕장에서 감성돔 원투를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래도 포항 영도권은 대부분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후기가 잘 없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인터넷상의 후기는 없었지만 촬영 날도 두 팀이 원투 낚시를 하고 있었으니 묶음추와 지렁이 챙겨가셔서 모래사장에서 도다리 한 마리 낚아주시고 고기 있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대진해수욕장은 울창한 송림이 해수욕장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고기에 쌈장이 있다면 캠핑에는 솔밭 아니겠습니까? 영상에서 보여지듯 송림이 꽤나 넓고 길게 뻗어 있어서 텐트를 칠 만한 공간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가 그리 넓은 편은 아니라서 솔밭 내부에는 4인용 이하의 작은 텐트만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림도 송림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진해수욕장의 가장 큰 장점은 송림과 주차장의 거리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고 붙어 있어 일일이 캠핑 짐을 옮길 필요 없이 캠핑 준비를 하는 동안 차를 잠시 옆에 세워둘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면 오토캠핑장이죠. 또한 양쪽 송림에 하나씩 마련된 개수대는 화장실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니 여기는 마치 고기와 쌈장에 깻잎까지 더해져 완벽한 한쌈을 맛보는 것 같은 포인트네요. 평일인 오늘도 어김없이 텐트와 차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시 개수대와 가까운 곳에 한자리씩 맡으셨네요. 아쉽게도 여름 성수기에는 솔밭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혹시 해수욕장에서 와이파이 연결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진해수욕장에서는 이렇게 영덕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말 흠잡을 곳 없는 대진해수욕장이지요? 다만 편의점이나 슈퍼 같은 편의시설이 가깝게 위치하지 않아 자동차를 타고 이동이 필요하니 대진으로 향하시는 길에 필요한 물품은 빠짐없이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